지금은 5월 1일 8시 50분 정도고, 저는 내일 제주도로 떠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싸고 있는데, 아직 3분의 1 정도는 못 넣었어요. 근데 꽉 찼어. 어떻게든 쑤셔 넣어볼 생각이고요. 옆에 있는 요거 가방에다가는 전자제품들을 넣을 생각이에요. 여기 중에 모자 하나 챙겨갈 거고, 보이시나요? 이북 미더기. 이거를, 저게 정말 고민이야. 이거 안볼것 같거든요? 분명 안볼 거야. 근데 들고 가고 싶어요. 이거 헤드셋. 아, 얘도 생각보다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암튼. 대충 거의 다 싸긴 해서 이만 오늘은 그만 싸고 쉴 거고, 마지막 고민인 거 이거 베개. 물론 거기 베개가 있겠지. 근데 이거 저희 엄마가 만들어준 베개거든요. 와이셔츠로. 이거 보면 여기 단추 있어요. 그래서 이거 풀러가지고 세탁도 할수 있고 되게 컴팩트하고 편해.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고민이 많아. 내가 케첩 뿌리는 모습을 찍어줘. 찍고 있어? 이제 밥을 줌해서 보여줘. 이거 눌러, 빨간색. 제주 도착. 방금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내렸는데 뭔가 좋은 냄새 나요. 이 풍경에서 약간 향기가 나. 뭐지? 무슨 근처에 무슨 향수 그런 거 있다고 하긴 하던데 거기서 나는 건가? 너무 좋아요, 뭔가. 아, 블루는 진짜 맛있다. 응, 진짜. 진짜 마라탕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미쳤다, 진짜. 비 오는 날 마라탕이다. 그쵸, 그쵸. 맛있게 드세요. 짜면 될까요? 짠. 먹어볼래? 너무 귀엽다. 귀엽다. 셀카도 돼. 셀카도 돼요? 셀카는 안 돼. 맛있겠다, 진짜. 그 이게 막걸리예요? 이거 한입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산책하는 강아지.
저 이거 작은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큰 사이즈였네요. 어쩐지 가격이 좀 비싸더라. 그리고 계란 15구짜리 샀어요. 이거는 순제 계란이에요. 계란을 좋아하죠? 그리고 참깨라면, 이건 내 페이보릿. 그리고 불닭볶음면,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거고. 쌈, 고기는 없지만 그냥 쌈장이랑 싸먹으려고 샀어요. 그리고 쌈장, 이거랑 이거 이렇게 같이 먹을 거예요. 양파, 애호박, 한 번도 내 손 주고 사본 적 없는 애호박. 이거 그냥 계란물 붙여서 먹을 건데 먹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볶음밥, 이걸 좀 많이 샀어요. 이거 방 프라이팬에 돌려 먹으려고. 이거 볶은 김치. 아니, 지금 까닭 알았는데 두부를 모르고 네 개를 샀어요. 두 개도 지금 다 먹을까 말까인데 네 개를 사서, 아, 찌개를 해 먹어야 되나? 망했어요. 볶음밥을 넣고,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나 봐요. 계란을 2개 넣고, 양파 넣고, 두부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아니, 길 가는데 이런 돌이 엄청 많은 이상한 공간을 발견했어요. 나중에 이거 쪼개가지고 파는 건가? 뭔가 신기하죠? 요즘 맨날 이 슬리퍼만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발이 너무 아파요. 뭔가 다른 신발을 하나 사야 할것 같아요. 난 내일부터 3일간 단식을 하겠다. 난할수 있다. 난 이걸 먹고 3일 동안. 되게, 잘안 보이지만 이쁘다. 잘안 보여. 나 하나도 안 보여. 정말 직접. 오늘 날씨 진짜 미쳤죠. 바다가 땅보다 위에 있는데 안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저거 바다랑 섬이거든요? 여기가? 뭔가 되게 신기한 구조야.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아침도 진짜 조합이 너무 좋죠? 제주 떠날 수 있겠어요, 언니? 아, 난 못 떠나겠는데? 근데 얘 처음 보는 애 같은데? 아, 근데 되게 얌전하다. 일로 오는데? 얘 주면 진짜. 원래 다리 저래요? 나는 사실 빌딩인 줄 알았는데 빌딩 없잖아요, 그쵸? 왜 다리 저래? 다리 이렇게 주문돼. 공부해야 한다니. 관광객 같아요. 아, 멋있다. 이번 승차는 얼른 집 가고 싶다. 짠. 됐어요? 응. 보메랑? 아니요. 바람 너무 시원하다. 저 바닷소리 너무 좋아요. 맞아. 가격이 올랐나? 근데 뭔가 저번보다 좀큰 귤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예뻐.
멋있어. 응. 너무 예쁜데? 아, 되게 밑에 있다. 이 크윙크 가루 뿌린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이빨이 왜 저렇게 많아? 우리 집에 나비 보러 갈래? 감사합니다. 스푼에서 오래 쓸 거예요. 제주 비오쌈 귀여워. 제주숙다. 새로 나온 메뉴인데 뭔가 제주스러워서 시켜봤어요. 조그맣게 피스 이제 다 쳐서 조그맣게 이렇게 다 이게 어 꽃향기 너무 좋아요. 이게 이 화산품이라 네. 이렇게 바르면 유통기한이 다 됐나? 토마토 볶음밥 진짜 완전 초승살이야. 예쁘다. 린넨실. 근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거 이것도 예쁘고 두 개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미쳤다. 아, 진짜요? 반면을 안에 찍었어.
괜찮아요. 고마워요. 안 잘린다. 흐림인데도 이렇게 석양이 좋아요. 내일도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어. 엄청 멋있어. 조금 비 오는데 우비를 쓸까 말까 고민 중. 여기 이렇게 진한 부분이 다 땀이에요. 나 이렇게 땀 많이 흘린 적 처음이야. 이게 어깨선부터 해가지고 지금 가슴 옆에까지 땀. 지금 저 혼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너무 무서워. 동물 나타날까봐. 먹었다는 거죠? 아니야. 제가 나중에 인스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모르셔도 돼요. 인스타 모르시죠? 이거를 잠깐 제가 붙여봐요. 떼라고 하면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전체적으로 한 번만 쭉 찍을래요. 위치도 그러시네. 이런 식이 잘 나오는 곳이 없어서. 맞아요. 위치는 진짜 좋은데. 진짜 약간 동화 속 그런 숲길이야. 뭐야 그거 있잖아요. 그 무슨 터널로 들어가는? 앨리스. 멋있다. 아 시원해. 진짜 멋있다. 응. 생망고를. 생망고. 순간 생망고를 맛있죠. 맛있겠다. 전 장수. 아 맞다 장수. 전 장수가 제일 맛있어. 다른 것도 생각이 안 났어. 장수. 보내주상. 알았어.